안녕하세요, 장의모입니다. 오늘은요, 가오리 무침회를 한번 해볼게요. 손질 다 된 거 샀습니다. 사실은 손질해서 반마리만 샀습니다. 이렇게 된 거를 반마리를요, 껍질을 싹 벗겨놓은 거를 제가 샀습니다. 이 정도도 이게 가격이 2만원이었고요. 잘라서 한번 요리해볼게요. 사실은 이것만 해도 한 접시 나와요. 저는 이렇게 4분의 1마리만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연골 같은 거는요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안 버리셔도 돼요. 가오리가 4분의 1마리면 요거는 500g이에요 그래서 자르실 때는요, 연골 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길이대로 자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요, 한 요정도 드시기 좋을 만한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서 이 연골 길이 골 있죠, 이대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이대로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한 입 크기로 드시기 좋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저는 손질 다 된 걸 사가지고 한번 헹궈만 줬습니다. 집에서 이거 뼈가 연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버리지 말고 다 먹겠습니다. 뼈도 그냥 이렇게 씹어 드시면 돼요. 식초를 소주잔 한 잔, 스푼으로는 6스푼 정도를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리고 소주잔으로, 이건 소주입니다. 소주 한 반컵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는요, 이렇게 조금 재워줄게요. 10분 정도 이렇게 재워주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재우는 동안에 이제 오늘 가오리 무침회는요, 고추장보다는 고춧가루가 더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고운 고춧가루가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고운 고춧가루가 가정마다 잘 없다면은 일반 고춧가루 있죠? 굵은 고춧가루. 자, 이거를요, 이렇게 믹서기에다가 갈아줬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갈아왔는 거거든요. 무침에는요, 뭐니뭐니 해도 좀 매콤해야 맛있습니다. 매콤하고 새콤하고 달콤하고 이 세 가지 다 조합된 맛이거든요. 저희 고춧가루가 그닥 맵지 않아서 늘 음식하면서 남는 고추 있죠. 홍고추, 청양고추, 그리고 베트남 고추 이런 거를 저는 조금씩 이렇게 말려두거든요. 남으면 말려둡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한 번씩 필요할 때 요긴할 때 쓰거든요. 또 베트남 고추는 또 여름에 화분에 키워서 이렇게 뜯어놨다가 말리기도 하거든요. 고춧가루를요, 6스푼 정도를 이렇게 매운 고추와 이렇게 베트남 고추 이런 거 말린 거를요, 몇 개를 넣어서 같이 믹서기에다 갈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노란 고추씨도 보이고 그래요. 이렇게 고운 고춧가루가 없으면은요, 이렇게 갈아서 쓰시면 돼요. 갈아서 쓰시면은 이것만큼 곱진 않아도 이것도 나름 괜찮거든요. 음식 해놓으면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요, 가오리는 오늘 500g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300g입니다. 이렇게 요만한 거, 감자 큰 거 한 두 개 정도 분량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한번 채를 한번 썰어 볼게요. 이거를 금방 드시는 거는요, 굳이 이거를 절이진 않아도 되거든요. 손님 오시기 전에 썰어서 준비해놨다가요, 양념은 마지막에 버무려서 내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꼭 절이지 않고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무채는요, 조금 굵게 썰겠습니다. 좀 굵게 썰었거든요. 배인데요, 배를 반 개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배 반 개를 이렇게 깎아 놨습니다. 무랑 같은 크기로 썰게요. 양파는요, 작은 거거든요. 양파는 반 개만 쓸게요. 이거는 쪽파입니다. 쪽파도 조금만 쓸게요. 쪽파 없으시면 대파 조금만 채 썰어서 쓰면 돼요. 그런데 또 꼭 미나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미나리를요, 넣으시면 좋아요. 이게 향긋하고 이게 들어가야지 제맛이죠. 근데 이거를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반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잘라서 붙였죠. 그리고 너블너블한 잎은 조금 떼냈습니다. 그리고 식초물에다가 1시간 이상 담갔다가 건져서 씻었습니다. 이것도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한 10분쯤 재워둔 가오리를요 이렇게 물을 걸러줍니다. 물을 조금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념하시면 되는데요. 자, 가오리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춧가루를 넣을게요. 자, 7스푼 넣습니다. 그리고요, 여기다가 오늘 간은 소금을 할 거거든요. 자, 소금은요, 반 넣겠습니다. 마늘입니다. 다진 마늘이거든요. 2스푼이고요. 이거는 이제 생강즙입니다. 생강을 제가 절구에 찌어서 물을 꼭 짰습니다. 그래서 자, 생강을요, 즙을 한 스푼 넣습니다. 그리고 가오리는 식초에 절였지만 또 이건 식초거든요. 식초를 더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설탕을 넣겠습니다. 묵묵하게. 다섯 개 넣습니다. 넣어주겠습니다. 손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야채만 준비해 놓으시고 이 양념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버무려야 돼요. 절이지 않은 야채들이기 때문에 바로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기다가요 이제 마지막에 감칠맛 좀 내게 진간장을 좀 쓸게요. 진간장은요 스푼으로 이렇게 한 스푼 반 쓰겠습니다. 참기름을 쓰는데요 넉넉하게 넣을게요. 참기름을 고소해야지 더 맛있거든요. 이렇게 2스푼 쓰고요 마지막에 통깨 넣으시면 돼요. 통깨는 넉넉하게 넣으시는 게 좋아요. 한 2스푼 넣고 이따 또 끓여줄게요. 자,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오리 무침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매콤하게 하는 게 맛있어요. 이렇게 매콤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무침회를 해봤습니다. 대구에 이런 무침회 유명한 데가요. 방꽃게 무침회가 유명합니다. 가오리 무침회가 완성되었습니다. 상어 이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